썸씽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고요. 기존 노래방 어플과의 차별성과 전망들을 짚어볼게요. 네, 노래방 이야기 했습니다. 썸씽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노래방과 관련된 프로젝트인가 봐요. 네, 노래방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이고 또 소셜 뮤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이 썸씽의 백서를 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바로 이제 싱러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노래 부르기를 사랑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자신의 가치와 개성을 표현하는 특별한 창작 활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싱러버라고 하는데 네. 썸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네, 노래방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네, 혼자서도 막 한 대여섯 시간씩 노래방에서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집에서도 그 블루투스 마이크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를 하면 또 이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블루투스 마이크로 네.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노래방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방을 혼자 가기도 하고요. 저도. 그리고 술 먹지 않고 가고. 네. 술을 먹지 않고.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잘 안 돼요. 그 아시잖아요. 그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목이 네. 많이 부어서 맞아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노래방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자주 가는 편인데 이제 이 노래방 가서 마이크를 좀 놓지 않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세요? 네. 친구들이 듣다가 이제 지겹다고 빨리 끄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홍은채 매니저님 그럼 18번 어떤 거예요? 저는 18번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막 발라드 중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노래를 좋아해서 네. 그리고 막 트로트 중에도 있고, 그리고 뭐 락 중에도 있고, 그렇군요. 뭐 일본 최근 노래, 중국 노래, 팝송 막 다 하시는군요. 네, 다 합니다. 저는 시기마다 좀 18번이 다른 것 같은데 최근 18번 어떤 걸까요? 최근 18번은 그 드라마 그 델루나의 그 네. 태연 씨가 불렀던 OST 노래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노래방 가서 불러야지 이러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더라요? 무슨 시였는데? 맞아요. 무슨 너라는 시인가? 뭐 그런 네, 맞아요. 그런 그런 유에 어쨌든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태연 씨 목소리랑 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요즘 18번이 네. 아델의 Summer Like You 그게 저의 18번입니다, 여러분.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게 좀 지르는 걸 좋아해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노래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예전에는 또 거미님을 너무 좋아해서 딱 어떤 그 네. 목소리인지 좀 이렇게 상상이 가요. 네, 사실 거미의 이제 기억상실. 기억상실. 그걸로 이제 제가 상을 탄 적도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너무 노래를 좋아했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네. 왜냐면 저희 노래방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놀랐어요. 네, 노래방을 이렇게 좋아하시다니. 제가 네. 저 혼자 약간 신나려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아나운서님께서 또 이렇게 저랑 비슷한 이런 뭔가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의 네, 노래방 영혼의 단짝 같은 저희 한번 가야겠어요. 몰랐는데 정말 한번 갑시다. 근데 너무 잘 부르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이게 막 못 부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가수분들처럼 너무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를. 저는 약간 냉정하게 약간 약간 걸그룹으로 치면 제가 걸그룹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리드 보컬 메보까지는 아니고 메보는 아니고 약간 서브 느낌의 약간 그런 보컬인 것 같아요. 좀 비주얼 담당이실 것 같아요. 걸그룹을 하신다면. 감사합니다. 메인 보컬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가 한번 걸그룹 같이 노래하는 거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봐요. 그럴까 봐요. 제가 화음 네, 넣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희가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노래방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네.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노래방 서비스가 또 등장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왜 블록체인이 들어가야 되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 텐데요. 기존의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또 사용자가 자신이 부른 노래를 업로드했을 때 네. 응원 메시지나 이제 피드백을 오. 받는 것 외에는 뭔가 이렇다 할 보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곳에서도 기존의 노래를 커버해서 부르는 영상이나 또 이제 노래방 관련된 콘텐츠들이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이슈가 돼서 또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사랑을 받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네. 그 자신이 부른 노래 콘텐츠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조회수가 높아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썸싱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자유롭게 부르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렇군요. 유튜버 중에 제이플라라는 분 아시나요? 네. 네 여자 커버곡으로 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유명하잖아요. 네. 굉장한 분이시죠. 앨범도 약간 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앨범도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창현의 노래방 네.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우리 노래방. 네. 거기서 가수 같은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가수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뭐 모창 관련된 네.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가수 안 하고 뭐 하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가 이제 못 내밀어요. 노래 잘한다고. 네, 맞아요. 감히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노래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잘하시는 분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존 노래방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또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은 항상 있죠. 기존의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반주 음원의 이용, 운영 및 홍보, 플랫폼 운영 등의 모든 비용을 사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는 형태인데요. 썸싱에서는 K-POP을 포함한 4만여 곡을 365일 그리고 24시간 무료로 부를 수 있다고 좋네요. 합니다. 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팬덤의 뭐 선물, 후원, 그리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활동으로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썸싱의 차별점은 이런 보상인가요? 또 있을까요? 차별점이? 네, 차별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른 노래방 어플리케이션과 또 차별점이라고 느낀 부분이 단순히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냥 단순하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키에 맞는 반주 키 조정이 가능하고요. 또 사용자의 목소리 입력 지연을 릴타임으로 조정한다든지 또 에코나 리버브 같은 사운드 이펙트를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해서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차별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사용자가 직접 파트 편집도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듀엣 콘텐츠도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더 크리에이터로서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서 자신만의 노래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키에 맞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직접 그 에코라든지 좋네요. 이런 네. 사운드 이펙트를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안 맞으면 노래할 때 되게 거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수분들이 리허설 같은 거를 할 때도 음향 체크하시고 네, 막 이제 쎄쎄 워트 워트 하면서 막 다 하시는 이유가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심지어 이제 핸드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불러서 이런 걸 컨트롤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어플리케이션일 것 같아요. 진짜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관심이 가는데요. 이 썸싱의 토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썸싱의 토큰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이콘 기반의 토큰입니다. 네. 그리고 토큰명은 SSX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프로젝트는 주로 네.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거나 아니면 뭐 클레이튼 D앱에 이제 속한 플랫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썸싱 같은 경우는 아이콘의 DApp 생태계 구축에 이제
참여하는 파트너사입니다. 네. 아이콘은 이제 올해 초 기사에 따르면 퍼블릭 블록체인 DApp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이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네. 여기에 다른 좋은 프로젝트들과 함께 썸씽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썸씽이 이용자 수를 생각하면은 이더리움을 선택할 만도 한데 이 아이콘을 선택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썸씽이 이제 아이콘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트랜잭션 속도가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 빠르다는 점과 네. 비용이 저렴하고 또 수수료를 DApp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DApp 개발을 위한 SDK가 잘 마련돼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 접목이 쉬웠다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썸씽의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될까요? 네,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원하는 노래를 자유롭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와 이제 아까 막 제가 극찬했던 이런 사운드 이펙트를 설정을 하고 네. 이제 저장해서 포스팅을 하는데요. 이때 저장하기 위해서는 1회 그 보증금 같은 개념의 이제 코인을 뭐 디포짓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탈퇴할 때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한 노래 중에서 원하는 곡을 썸씽에 게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블록이 생성이 되면서 이 노래 지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노래 지갑에 4주에서 8주 동안 선물, 후원, 홍보 등 다양한 경로로 토큰이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노래를 즐기고 함께했던 관계자들에게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토큰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노래를 직접 부르고 올린 크리에이터와 또 이 노래를 이제 뭐 듣고 즐겼던 리스너들이 전체 토큰의 70%를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가져가게 되고요. 네. 나머지 30%는 이제 음원 사용료, 그리고 저작권 사용료, 그리고 썸씽의 운영비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인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건가요? 코인으로만 이루어진 건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보증금을 낼 때. 네. 아, 사실 그래서 저도 네. 보증금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네. 이건 나중에 제가 직접 썸씽 관계자분을 만나면, 네,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케팅팀 매니저님, 우리 홍원채 매니저님께서 노래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깔고 실제 사용해 보셨다면서요? 아! 저 생각났어요. 네.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네. 그 SSX 토큰이 무료로 약간 들어옵니다. 아, 무료로 지급이 되는군요. 네. 무료로 들어왔고, 네? 사실은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이제 이 썸씽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네. 공부를 하다가 혼자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는데, 네.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서 네. 써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혼자 있어서 좀 자신있게 불러서 저장을 해보고 네. 싶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제 지나가시는 네. 분들이 들으실까봐 네. 저장을 못했어요. 저장을 못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저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거치지 않았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깔면은 어플리케이션을 깔면은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 토큰을 사용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게임 같은 것도 그 뭐 매일매일 출석 보상하면 뭐 이게 코인이 무료로 맞아요. 들어온다든지 맞아요.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딱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코인이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직접 다시 한번 해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썸씽의 향후 비즈니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음악 스트리밍 네. 서비스와의 협업이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상호 연동을 통해서 원곡 듣기와 노래 부르기 기능의 전환 사용을 가능하게 해서 더 다양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선곡 자료를 분석하고 또 청취자의 선호도라든지 댓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AI 스피커들처럼 제가 자주 듣는 음악들 뭐 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에게 음악 큐레이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
예측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서비스로 제휴 크리에이터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기획사 및 다양한 방송 연예 사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크리에이터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되게 현실 가능성이 있고 그럴듯하다고 느꼈던 게 네. 이전에도 이제 네.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일반 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렇죠. 뭐 히든싱어나 네. 뭐 너의 목소리가 보여. 뭐 재밌었어요, 정말. 또 뭐 이런 여러 이제 일반 분들이 굉장히 가수 같은 실력을 맞아요. 뽐내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썸씽 같은 그 프로젝트가 네. 일반 분들이 더 노래를 잘 부르는 분들이 이제 썸씽을 통해서 또 점점 이런 방송 콘텐츠에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사용자 확대를 위해서 스타와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좋네요, 진짜. 네. 그래서 썸씽 예를 들면 그냥 제 생각인데 썸씽을 이용하는 유저들 중에서 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뭐 팬미팅이나 콘서트 당첨자를 이렇게 뽑아서 뭐 이렇게 선물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불렀는데 잘 부른 사람을 이제 선별해서 뽑아서 그 가수와 함께 뭐 듀엣을 부를 수 있게 너무 영광이겠네요. 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마 좋은 비즈니스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